12일 오후 3시 20분경 대전 중구 대사동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집을 태운 뒤 바람을 타고 뒷산인 보문산으로 번져 약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2명의 노인이 있었지만 불이 나면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